오늘은 요한복음 21장 2절로 6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미국에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는데 그 미국 날짜는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44살밖에 안 됐는데 교통사고로 총각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데이톤이라는 곳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세 가정밖에 없었답니다. 그 세 가정으로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총격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차가 고속도로에서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옆으로 비껴가면서 또 다른 차가 와서 받아서 그렇게 총격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도 받고 안타까운 마음 그 말 길이 없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한국에 다시 시신이 와서 선교국 주관으로 다시 한번 장례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다 가셔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또 어저께는 또 기도원 갔다 오는 길에 우리 장로님 한번 소식전화 하셨다고 또 연락이 와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주문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이 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성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언젠가 자기 앞에 다가올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우리의 다가오는 날들을 인생의 마지막 날같이 가장 의미 있게 바람 있게 행복하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늘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간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저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옛날 자기가 물고기 잡으며 자라났던 갈릴리 지역에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주실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무엇인지를 듣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고 자라난 그곳에 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옛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라라고 부르는데 워낙 호수가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자기들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같이 모여서 뭐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주님 일을 해야 될까 의논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사복음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옛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늘 물고기 잡으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던 그 편한 길, 쉬운 길로 가자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먼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갈 때 그때는 어떤 망설임이나 고민이 있었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갖고 서로 의논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그러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로만 5천명, 수만 명을 배불리 먹게 하고 12바구니가 남았던 그 기적의 현장에 저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남병 환자, 환자병 환자 고치는 모습에 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저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옛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저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 말씀 듣고 큰 감동을 받고 저들의 전재산인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삶을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들이 편한 길, 원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천격인 시몬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제자들도 같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그렇게 혼선했던 저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참으로 간사한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한 평생 내가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바쳐 헌신하겠다고 기도하고 결심했던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냥 어느 순간 내가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만 왔다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늘 남을 판단하고 남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그냥 아무 때나 사람들에게 늘어놓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빈배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저들이 물고기를 잡아놔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저들의 빈배 인생의 모습을 21장 3절에 설명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빈배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이요 실패 인생이요 좌절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참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저들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저들의 본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지만은 그날 밤에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빈배 인생이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빈민생을 쳐보려고 도박을 해보기도 하고 술에 빠져보기도 하고 또 요즘은 마약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술도 마약도 도박도 동성애도 우리의 빈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마약 사범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까지 단속한 마약 사범만 27,611명, 남자가 18,701명, 여자가 8,910명입니다. 2대1로 작년 한 해 동안 붙잡힌 마약 사범만 저 정도니까 약 3만 명 되니까 아마 안 잡힌 사람들은 몇 배가 더 될 것입니다. 2022년 대비 1년 만에 55.8% 증가했습니다. 특별히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이 2013년 58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10년 사이에 24배가 성장했습니다. 검찰청 마약류 통계 자료에서 참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저렇게 우리 민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편 가리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나라가 무너져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에 태국에서 440만 명 헤로인분을 들여오려고 하다가 한국과 태국 경찰의 공조로 붙잡았습니다. 보니까 저들이 선크림 박스에 430개 박스에 넣어가지고 택배로 붙여갖고 이것이 한국과 대만으로 이송되려고 했던 것을 제보를 받아서 압수했는데 440만 명분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마약, 도박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놨던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1200만 크리스찬이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운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정신 차려서 이제 더 이상 표를 나눠 싸우지 말고 근본적인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가를 바로 잡고 이러한 도박,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약은 정신과 몸을 망가뜨려서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배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빈병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 빈배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로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빈배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절망의 인생이요 고난의 인생이요 빈배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희망의 아침이 아니라 절망의 밤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동이 통하는 새벽에 주님이 해변가에서 저들에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2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얼마나 절망이 깊었든지 빈배 인생이 되니까 예수님 음성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때때로 세상의 절망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이 빈배 인생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모르고 고기가 없습니다.
그때 21장 4절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절망에 처한 제자들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령으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지만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니까 가득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빈 배경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음성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주지만은 주님의 음성은 희망을, 치료를, 용서를, 회복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년 반 전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잠시 내가 이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에 타셔서 조금 띄우신 다음에 육지에서 띄우신 다음 말씀을 전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빈 배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지니 그물을 애운 고기가 하도 많아 끌어올릴 정도 없을 정도로 많이 고기를 잡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바로 그 순간 옆에 있던 제자 요한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이 그분이 예수님 것을 그제서야 알아보고 예수님이시다 소리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 듣자마자 자기가 3년 반 전 예수님 만났던 기억도 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떠나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을 빨리 보고 해서 그냥 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고도들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참 단순하고 우직하고 순수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계신 것을 알고 주저하지 않고 겉옷을 벗고 있다 옷을 두르고 물 안에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배우러 뛰어들어 헤엄쳐서 예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빈배를 채우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어떤 절망의 상황이 어떤 문제와 고통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주 앞에 나오면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우리 환경의 저주를 걷어내 주시고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빈배 인생을 가득 채운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빈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빈배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상처 변화가 변하여 치료와 용서와 회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KBS, EBS 등 방송에 출연하면서 그 말의 소중함과 신앙 간증을 통하여 소통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작가이며 교육학 박사인 SHO 대학심리연구소장 오수양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원래 불교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에 방송국에 입사해서 그가 방송 프로를 진행하다가 지금 크리스찬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남편을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했더니 나랑 결혼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깊질 못했어요. 그냥 결혼하려고 따라다녔는데 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4년 동안 나가는 동안 거기 가서도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돌아왔는데 본인이 파견 나가면서 받았던
그 돈, 모았던 돈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다 날려버려서 빈손이 되니까 낙심하고 그때부터 교회 발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빈배가 됐을 때 더 열심히 교회를 나와야지 발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만난 한 권사님이 그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따라 다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천안하늘중앙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게 되면서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온 집안이 우상단지를 섬기는 집안인데 부산 친정집에 내려가서 신주단지를 부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펄펄 뜁니다. 신주단지를 부수면 누가 죽어나간다는데 내가 이래도 될 일이냐 야단을 쳤습니다. 또 여동생도 언니가 미쳤다고 나무랬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신주단지를 부숴버리고 온 가족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동생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동생은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이명증, 불면증으로 17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고 있던 동생이 예수 믿고 나서 병에서 노예함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동생이 예수 믿고 17년 동안 했던 정신병에서 노예하게 되니까 그 동생의 간증을 듣고 정신병동에 있던 환자 32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할렐루야. 이혼 직전에 있던 여동생 가정이 회복되고 집안에 이제 제사를 다 끊어버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80세가 넘도록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아버님이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밤마다 이 아버님이 꿈꾸면 머리 풀어헤진 귀신이 나타나고 뱀 저승사들이 나타나서 불면증에 30년 동안 시달렸는데 예수님 믿고 싹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더 이상 귀신도 안 나타나고 저승사자도 안 나타나고 불면증에서 30년 만에 노예남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또 허리디스크로 옆으로 눕지도 못했던 그 통증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어머니도 주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온 가족의 병이 마음의 병, 정신병, 육신병을 다 치료받게 되었고 가족이 회복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고 회복하셨고 음성에 들었다는 간증을 들으면 일종의 정식 환각 상황이라고 여겼다.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의 장으로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엄청난지 몸소 경험하게 되었다. 저와 가족이 일어난 기적 같은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명백히 살아계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계신 자라,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는 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말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사님은 예수 믿고 나서 온 가족이 이 저주받은 데서 노예남 받게 되고 빈배 인생이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저들에게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빈배 인생의 예수를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내 뜻대로 살아왔다고 하면 이 시간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빈배 인생의 예수를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